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72일째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15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 바위, 보호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어법에 맞게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도전영자광 교재 2교재 앞페이지들에서 학습을 했거나 또는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이렇게 온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표현이 위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는 어법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 지금 이 방에 절묘한 고요함 속에 앉아서 나는 완전한 게으름을 누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부분이 고요함 속에 앉아있다. 이 표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 이 두 가지, 두 개가 이제 동사가 다 될 수 있죠. 앉아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할 수가 있죠. 또는 여기를 분사 표현으로 이용해서 동사를 이걸로, 동사 부분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여기를 보면 누리고 있다 현재 진행시제고 주어가 나죠. 나는 누리고 있다 완전한 게으름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자, 앞부분 여기도 앉아있는 주체가 나죠. 나는 앉아있다 이 방에 절묘함 고요함 속에 앉아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부사고 적절한 곳에 배치.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Now. 자, Now 지금 이 부분이 먼저 나왔네요. Now. 자, 주어 동사 자리가 없는 거 보니까 분사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앉아서 sitting 이렇게 쓰면 되죠. sitting. 이 방의 절묘한 고함 속에. 그래서 이 방 여기 나와 있죠. 이 방의 절묘한 고요함 속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절묘한이란 표현 여기 오늘 학습한 표현. 절묘한 exquisite. 고요함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조용한 quiet 이거 있죠. quiet 이게 명사로 쓸 수가 있죠. quiet 고요함 of this room. 자, 뒤에 보면 I'm enjoying 나는 누리고 있다. 현재 진행시제로 갔어요. 뭐를? 완전한 게으름을 그러면 되죠. 완전한 게으름을. 자, 완전한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쓰면 utter 게으름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Idleness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Now 앉아서 sitting 분사 표현으로 써가지고 sitting in the in the 자 절묘한 exquisite ex 자 exquisite exquisite 고요함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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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is room I'm enjoying 완전한 utter, U-T-T-E-R, utter, 게으름, idleness, I-D-L-E-N-E-S-S, idleness. 자, 요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Now, sitting in the exquisite quiet of this room, I'm enjoying utter idlenes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많은 기생충들이 그저 숙주동물의 기생에서 살아가는데 만족한다. 문장. 그러나 이 기생충은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신의 숙주동물들을 능숙하게 다룬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만족한다. 현재 시죠. 주어가 많은 기생충들이에요. 많은 기생충들은 만족한다. 자,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표현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 표현 쓸 수가 있겠죠. 뭘 하는데? 기생에서 살아가는데. 자, 기생에서 살아가다, 뭐뭐에 기생하다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쓰면 되겠고, 그저라는 표현 부사 없고 숙주동물의 기생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많은 기생충들이죠. many 자, 기생충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parasite
복수로 many parasites are 무엇에 만족한다 할 때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쓰면 되죠. be satisfied. many parasites are satisfied with 단지 그저 뭐뭐 하는데 just 자 기생에서 살아가다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live off, live off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으로 와야 되니까 living off 이렇게 하면 되죠. living off 뭐뭐에 기생에 살아갑니까? 그저 숙주 동물이니까 there 자 숙주 동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숙주 동물은 host animal이라고 하죠. host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숙주, 숙주, 주인 이런 표현이죠. host animals. but 그러나 이 기생충이 주어죠. 능숙하게 다룬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능숙하게 다룬다. 자신의 숙주 동물을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단어 배열하면 되죠. 이 기생충은 주어 parasite 이 앞에서 써먹었던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this parasite 이 동사 부분에 능숙하게 다룬다 이렇게 쓰면 되죠. 능숙하게 다루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manipulate manipulates 자신의 숙주 동물을 it's 숙주 동물 이것도 한번 나왔죠. host animal 자 그 다음에 남은 말이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는 자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런 표현 incredible in an incredible way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자 many 기생충 parasite p-a-r-a-s-i-t 복수로 parasites are 무엇에 만족한다 satisfied s-a-t-i-s-a-t-i-s-f-i-d satisfied with just 기생하는데 기생이 살아가는데 living up living up their 숙주 동물들 host animals host animals but this 기생충 parasite parasite 능숙하게 다룬다 manipulate manipulate 주어가 3인시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서 manipulates its 숙주 동물 host animal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in an incredible way incredible incredible way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Many parasites are satisfied with just living off their host animals, but this parasite manipulates its host animal in an incredible way.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그녀의 아주 사랑하는 책 중 한 권을 집어들고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집어들었다, 향했다.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죠. 집어들었다, 향했다. 자, 과거시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 주어가 그녀죠. 그녀는 집어들었다. 뭐를? 한 권을. 뭐뭐 중에 하나 그럴 때, one of 랄랄라 이런 표현 쓰면 되죠. 그녀의 아주 사랑하는 책 중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근데 이 책 중 한 권, 이게 어디에 놓여있냐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그녀의 사랑하는 책 중 한 권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접속사 연결하고 향했다 도서 공공 도서관으로 이렇게 단어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볼게요. She 그녀는 주어 picked up 집어들었다 뭐뭐 중에 하나라 그럴 때 one of 랄랄라 one of 그녀의 아주 사랑하는 책들 이렇게 나와야 되죠. her 아주 사랑하는 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쓰면 되죠. beloved her beloved books 이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lying on the table 이렇게 하면 되죠. lying on the table 집어들고 and 무엇으로 향하다 그럴 때 오늘 학습한 표현 있죠. head for 과거로 headed for the public libra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she picked up one of her 아주 사랑하는 beloved books 이게 놓여 있어요. lying L-I-E인데 E 빼고 I-E를 Y로 고치고 I-N-G Lying on the table And hurried 향했다 Hurried For the public libra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he picked up one of her beloved books Lying on the table And hurried for the public library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당신은 정서적인 안정보다 재정적인 안정을 더 많이 원합니까? 의문문이죠. 원합니까? 현재 시제로 의문문하면 되죠. 자, 뭐뭐보다 뭐뭐을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 표현을 쓰면 되죠. 주어가 당신이죠. 당신은 원합니까? 재정적인 안정을 더 많이, 뭐뭐보다, 정서적인 안정보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Do you want? 현재 시제로 의문문을 표현해놨어요. Do you want? 원합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뭐를? 재정적인 안정을 financial 재정적인 금융적인 금융 이런 표현 financial 이거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쓰면 되고 안정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쓰면 되죠. stability 더 많이 more 비교 표현 than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뭐를 정서적인 안정을 emotional 정서적인 emotional stability 이거 여기 나왔던 stability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자 재정적인 financial financial 안정 stability stability 이거를 더 많이 more than you want 정서적인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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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stability stability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Do you want financial stability more than you want emotional stability?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5번입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캐롤송을 듣기가 어렵다. 문장. 이 현상은 저작권 사용료 지불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어렵다. 이 부분 동사 부분. 사실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를 써서 받쳐주면 되죠. 현재 시입니다. 듣는 것이, 듣기가, 이게 주어죠. 뭘 들어? 캐롤송을.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뭐 부사고 아무데나 배치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t's hard. 어렵다는 표현이죠. It's hard. 그럼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듣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to hear, 이게 부정사가 뒤로 빠졌어요. 주어로 듣는 것. 그러니까 이 가주어, it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는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요즘에는 이미 알고 있죠? Nowadays, 가주어, it is hard to hear, 듣는 게 어렵다. Carol songs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carol song을 듣기가 어렵다. 표현했고요. 이 현상은 이 주어죠. 이 현상이 주어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 표현이 동사 부분인데,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저작권 사용료 지불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 뭐뭐 때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 그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으로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 표현 attribute to 이걸 수동으로 be attributed to 이러면 뭐뭐 때문이다 뭐뭐의 탓으로 돌려진다 이 부분이죠. 그 표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this 주어가 이 현상이니까 this 현상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있죠? phenomenon. This phenomenon may be attributed to 저작권 사용료 지불. 저작권 사용료 지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작권 사용료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royalty. 책의 인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왕족. 이런 뜻도 갖고 있죠? royalty. royalty payment. 이렇게. This phenomenon may be attributed to royalty payment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nowadays 요즘 nowadays 요즘 어렵다 가지고 it is hard 듣기가 to hear carol songs in the streets. This 현상 phenomenon phenomenon this phenomenon may be at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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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저작권 사용료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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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Nowadays it is hard to hear carol songs in the streets. This phenomenon may be attributed to royalty payments. 자 여기까지예요. 손톱이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exquisite 절묘한 매우 아름다운 정교한 이런 뜻이고요. utter
완전한이라는 표현, beloved, 아주 사랑하는, parasite, 기생충, 기생동물, host, 기생동식물의 숙주를 나타내죠. 주인, 진행자, 이런 뜻도 있고요. stability, 그러면 안정, 안정성, royalty, 제작권, 사용료, 체계, 인쇄, 왕족들, quiet, 명사로 고요함, 형용사로 조용한이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idleness, 게으름, 나태, 무용, 무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live off 랄랄라, 뭐뭇에 의존하여 살아가다, 뭐뭇에 기생하다 라는 표현. head for 랄랄라, 뭐뭇으로 향하다, 뭐뭇으로 향해 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